자, 일단 530번 요거 하나 풀어보자. 질문이 나왔는데, 요. 자, 그냥 풀자. 요거는 풀수 있죠. 자,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양변에다가 구곡해야 되는 거지. 분수모양 무조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개수를 곱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풀게끔 되어 있었어. 자, 따라서 양변에다가 구를 곱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1이 되고 3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넘기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 일단. 분배를 해야죠. 자, 그럼 x는 다 좌변이잖아. 넘기면은 2x 더하기 x.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기면 a 더하기 4. 자,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a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식의 해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풀면 되겠나? 자, 3분의 a 더하기 4가 2가 되어야 되니까 넘기면 6이 되고 a는 2가 되겠네. 자, 뭐 가볍게 나왔지. 막 우리 어려운 게 아니었어. 자, 어디 계산이 잘못해서 답이 안 나온다 본데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자, 다 적으면 유형편 38번이다. 자, 다시 적었지? 자, 뭐라 했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값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에요. 자연수예요, 자연수. 일단 해를부터 구해보면, 자, 이거 바로 풀어 헤쳐야 돼, 다. 분배 법칙. 자, 2를 분배하고, 자, 우변은 x 더하기 10이 될 것이고, 자, 5x고요. x 넘기면 빼기 x니까 4x가 될 것이고, 숫자 계산은 마이너스 2죠. 넘기면 플러스 2가 되지. 자, 양변을 4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지. 자, 풀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래요. 가장 큰 자연수 뭐예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 2, 3까지 있잖아. 자연수, 자연수. 자, 그럼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자, 그럼 두개 어떻게 하래? 곱하라 했으니까. 자, 큰 곱하기 1이니까 3이지. 3번이네요, 그래요.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것도. 식이 두 개니까 여기다 풀어야겠다. 40. 자, 48 먼저 풀게. 그 다음에 저 밑에 거 풀게. 42번. 자, 다 썼지? 자, 일단 이거 바꿔야 되겠다. 자, 순환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자, 순환마디 두 개짜리니까 분을 두개 쓰고, 분자 어떻게 바꿨어? 소수점 지워버리고, 전체 숫자에서 순환마디를 가린 나머지 숫자를 빼는 거였어요. 전체 숫자 얼마? 18. 손바닥, 순환마디 손바닥으로 가린 나머지 숫자는 얼마야? 0. 그럼 18 빼기 0인 거지. 그래서 그냥 18. 자, 근데 뭘로 되냐? 9로 되죠. 자, 약분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니까 뭐 할래? 계산이 좀 귀찮게 됐네. 자, 일단 분배하자 그래. 3, 3, 5, 9. 자, 이건 약분되지. 3, 2니까 2분의 5. 이게 11분의 2입니다. 자, 이렇게 된거 맞죠? 그치? 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양변에 뭐 곱해야 돼? 최소 공개수. 44네. 그치? 44 곱해.
항상 곱할 땐 걸어치는 거죠, 걸어치는 거. 자, 11이니까 99x. 자, 곱하면 22니까 110이니? 그치? 자, 그 다음에 4니까 8. 이렇게 되네. 자, 99x가 자, 마이너스 102인가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바꾸면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자, 계산했어. 근데 자, 보기를 보니까 순환수수로 나와있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마이너스를 앞에 빼놓고 이렇게 99분의 102를 순환수수로 바꿔야죠. 근데 이게 약분이 되나? 3으로 되네. 9는 안 되지.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 순환수수를 빨리 바꾸는 게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안 알려줄까요? 그거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자, 339, 342 이렇게 되잖아요. 직접 나누기 해야 되는 방법이 없어. 원칙은 나눠야 돼. 나누기를 직접 계산해야 돼. 보기를 보니까 많아봤자 순환만이 두 칸짜리야. 몇 번 안 나누면 바로 답이 나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0이고. 자, 3, 3, 9. 바로 나오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10번 한 번 더 써주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그럼 또 써줘야지. 9니까 1이고. 맞지? 자, 03.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되니까. 03이 반복되라고 근데? 맞죠? 03이 반복되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1.03 땡땡. 몇 번에 있어? 2번에 있죠? 2번에? 자, 2번에. 자, 됐지? 반복되는 거 바로 확인됐고요. 자, 아까 건너뛴 42번입니다. 자, 이게 식이 길어서 일부러 이거 여기다가 풀려고 이걸 뺐어. 건너뺐어. 자, 복잡한 건 아니고. 자, 이것도 식 두 번 풀면 되죠? 자, 그냥 계산하자. 분별해야지 뭐. 마이너스 15, 플러스 10,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8이십니다. 자, 마이너스 14 넘기면 플러스 14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더하면 6이죠.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2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어야지.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래. 자, 이거 뭐야? x는 2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자, 이거 등호가 있으면 내가 최대값, 최소값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작거나 같은 수준이 가장 작은 게 아니라 가장 큰 수가 20인 거지? 일단 이게 범위상 최대값이야. 최대값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점수 중에 가장 큰 거네요. 자, 근데 저 22가 점수잖아. 따라서 이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저 large m이라고 써있죠? 그게 그냥 요거랑 똑같습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정수니까, 정수니까. 자, 그 다음 것도 또 풀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자, 또 풀자. 마이너스 2x고. 자, 이건 좀, 뭐, 그게 그거지만, 센스 있는 풀이 한번 해볼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귀찮으니까,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곱하면 이거 플러스 2로 바뀌고. 분모가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좀 건너뛸까? 이거 2x잖아. 3x 넘기면 마이너스 x잖아. 자,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2가 돼서 계산하면 1이 되죠. 자, 암산 좀 했어.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얘는 뭐래? x값 중 가장 작은 정수. 자, 이거 조심해야지.
이 범위에서 만족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얘는 계산을 못하죠. 좋은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최대 최소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중에 가장 작은 1. 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래요. 그럼 뭐 찾아요? 0이죠, 0. 0. 자, 따라서 그때 자, 스몰 m 써있냐? 0이래요. 그렇지? 크다니까. 작다가 아니라 크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작은 정수, 작은 정수. 0이죠, 0. 자, 따라서 두 개를 어떻게 하냐? 더해라. 더하면은 답은 22가 돼. 자, 됐고. 이거 48 했지? 49. 자, 또 순환 소수 나왔네. 은순이 이건 왜 틀렸다고 생각해? 자, 왜 못 고쳤다고 생각해? 틀린 건 괜찮아. 계산이 잘 안 되는 건가? 네가 보기에는? 순환수수 바꾸는 건 좀 혹시 잘 기억이 안 나? 바꾸는 게 잘 안 돼? 아, 바꾸는 걸 못해서 틀린 거네, 내가 보기에는. 연습 좀 해보자. 자, 사실 순환수수는 나랑 수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치? 자, 꼬꼬님과 잠깐 얘기를 하면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은 좀 빨리 바꾸는 공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식에 나온다고 생각해. 나중에 얘 뒷단원 계산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뒤통수 치게끔 숫자를 이렇게 순환소수로 주는 경우가 존재하다 보니까 나중을 위해서 방법 하나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왜 못 풀었겠어? 못 바꾸는 거 없는 거지. 그치? 자, 바꾸는 거 좀 해보자. 간단한 거 없잖아. 아까 이거 설명한 거 이해 잘 못했겠네. 봐라. 기억이 잘 안 나면 앞에를 좀 찾아봐. 앞에 이제 순환소수 써 있잖아. 나중에 걔저 라이트 셋이야. 찾아보면서 공부를 일단은 해야 돼. 봐서도 잘 모르겠으면 얘 내가 도와줄 건데 찾아보는 노력도 좀 해야 돼. 얘는. 자, 바꾸는 거 빨리 바꾸는 거 이렇게 했어요. 자, 분수 구 기호 쓰고 순환 마디가 2가 하나 한 칸짜리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순환 마디가 숫자 한 칸짜리면 그 칸수만큼 분모에다가 9를 써. 그리고 원래는 순환 마디가 아닌 소수점 안에 자릿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얘처럼. 이거 순환 마디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닌 게 있으면 원래는 그 뒤에 0을 써줘야 돼. 물론 순환 마디가 아닌 자릿수도 하나지. 그때는 0의 개수를 하나만 쓰는 거야. 근데 얘는 순환 마디 아닌 소수점 안에 자릿수는 없죠. 그러면 얘는 9만 쓰는 거야. 왜 9 하나 썼어? 한 칸짜리라서. 왜 0 안 썼어? 순환마디 아닌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없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분자를 계산할 때 소수점을 무조건 지워. 그럼 0.2가 아니라 2가 되지. 그 2에서 원래는 뭐를 빼야 되냐면 순환마디가 아닌 숫자, 순환마디가 아닌 숫자를 빼야 돼. 0이잖아. 그럼 뺄 게 없죠. 그럼 끝이야. 9분의 1이야. 2를 9로 직접 나눠보면 0.2 땡이 실제로 나와. 해보 일단 해볼까? 해볼래? 맞지? 계속 나오지? 자, 그러니까 나온다. 자, 부터 바꿔. 이건 어떻게 바꿀래? 알려진 대로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는 순환마디 한 칸짜리 9도 하나, 순환마디 아닌 자리수 하나, 0도 하나. 분자는 소수점 지워서 지운 숫자가 2밖에 안 남았죠. 뭐를 뺀다? 순환마디가 아닌 숫자. 0, 0은 0이잖아. 뺄 게 없어. 90분의 1이야. 물론 약분 하나는 45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했지. 0.1. 자, 이거 뺄 게 있어. 잘 봐.
부모 어떻게 써? 순한 바디 한 칸. 그럼 구두 한 칸. 순한 바디 아닌 거? 한 칸. 그럼 영을 채운다? 몇 칸? 한 칸. 됐어요? 분자는 소수점 치고. 16이 됐죠. 뭐를 뺀다 그랬어? 순한 바디를 제외한 남은 숫자. 0, 1이야. 그럼 1이지, 1, 1. 1을 뺍니다. 됐니? 자, 그러면 90분의 얼마야? 15. 6분의 1이죠? 자, 그럼 따라서 주어진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까먹을 수 있어. 이거는 시간 지나면 애들이 기억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문제 풀면서 튀어나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복습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에, 자, 0.02, 여기 있죠? 45분의 1. 0.16 땡은 6분의 1. 0.2 땡은 9분의 2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계산하면 되겠다. 자, 뭐 곱해야 돼요? 최소 공배수가 90 되지, 90. 90. 90 곱하면 돼. 자, 양자의 90을 곱해. 자, 그러면 90 곱하면서 4를 분배하자. 2분의 2가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x. 6 곱하기 90 하면 15, 아, 6을 95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15가 되잖아요. 15인데 4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그러면 15 곱하기 4를 마이너스 60이지. 참고로 양변에 2는 약분할 수 있어, 원래. 근데 안 했어. 자,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2니까 20 되지. 자, 아까 말한 게 2가 약분된다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할래. 마이너스 8x고 80이 되지. 그냥 마이너스 8 통째로 날리자. 자, 마이너스 8을 나눠야 되니까 분자분모 나눠야 되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나씩. 자, 답이네요. 자, 따하면 64번. 오답 놓고 충실하게 잘 써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건 지금 안 되지. 자, 순환 도서 바꾸는 건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자, 정수형의 수문제 물어봤구나. 자, 현재지? 자, 저 녀석을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두 개다. 뭐 어떻게 풀었죠? 일단 해부터 찾아야지. 자, A 넘기면 이렇게 되고, 자, 2를 양변에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안 바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됐어? 자, 그럼 이제 풀자. 저 녀석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음의 정수가 두 개네. 자, 그럼 수직선에다가 화살표 어떻게 그려야 돼? 부모가 있으니까 색칠이고, 크다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묶여야 되죠. 자, 물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스타트 끊는 숫자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겠지. 자, 저 노란색 수직선을, 표시를 수직선 어딘가에 그릴 거야. 그럼 이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음의 정수가 딱 두 개만 들어가야 된대요. 자, 그럼 그려보자. 어디다 그려야 될까요? 움직여봐야지. 자, 어디다 그려야지 딱 맞냐? 자, 마이너스, 자, 음의 정수 두 개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 딱 두 개만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화살표가 왼쪽으로 꺾이면 어떻게 돼? 이쪽 다 음의 정수잖아. 너무 많죠? 딱 두 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쪽 화살표는 애시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아. 무조건 오른쪽으로 꺾이는데. 뭐 어디다가 그려야지 저게 딱 맞아 떨어지냐면 여기다가 그리면 딱 되지. 근데 어디인데?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에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거보다 왼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건 되죠? 이건 돼요.
마이너스 2 들어갔잖아. 근데 이게 여기 와버리면 이건 안 되죠. 왜? 이때는 마이너스 3까지 3개 들어가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저 동그라미 친 숫자 마이너스 분의 2분의 a-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안 됐어? 마이너스 3은 안 되지? 그 말은 뭐야? 마산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커야 돼. 근데 언제까지 됐어? 2까지는 됐죠? 그래서 2보단 작던지 같은 것까지 되는 거지. 이쪽은 동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색칠해 놨잖아, 보니까. 자, 그러면 범위를 따졌을 때 가장 큰 정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A의 범위 따져야죠. 자, 이거는 부등식 첫 시간에 했던 거야. 자, 이거 조금 지우고 위에다가 쓰지 뭐.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중간에 이거 A로 바꿔야 되잖아. A의 범위 찾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2부터 곱합니다. 자, 양변에 2를 곱, 마이너스, 아, 그냥 2, 그냥 2. 마이너스 2 곱해도 되는데, 그냥 2를 곱합시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2를 곱했기 때문에,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좌변 보면 숫자 바뀌는 거 안 일어나요. 부등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고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지. 자, A만 남겨놔야 돼. 그 다음에 뭐 할래?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3을 없애버려야 돼. 양변에다가 3을 더하면 되지. 자, 3 더하는 거는 부등호 안 바뀌죠. 이렇게 되죠. 맞지? 자, 그럼 이제 A만 남겨야 된다. 양변에 무슨 짓거리 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A가 되지만, 마이너스 곱해버리는 거는 이사 가는 거 있었잖아. 이사 가는 거. 기억나요? 이사 가는 거.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1이랑 7 곱하면 마이너스 7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오른쪽 동네에서 왼쪽 동네로 이사 가는 거였잖아. 근데 모두 같이 이사 갔어? 부부모도 같이 이사 갔지. 엄마 아빠랑 그렇지 내가. 그래가지고 같이 이사 가야지. 자, 마이너스 1 곱하면 3이지? 3을 오른쪽 동네로 이사시키는 거야. 근데 누구도 이사 가? 옆에 있는 부동호도 같이 이사 가는 거였지. 자, 우리 계산 빨리 하는 내가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정수를 구하여라. 자, 그럼 정수가 마이너스 7부터 해가지고 2까지 들어가는 거지? 3은 안 들어간다. 그럼 가장 큰 정수는 2가 되겠네. 자, 됐죠? 정리하고